배터리가 나가서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어제 보여드렸던 지금 이 증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햇빛에 의한 거다. 왜냐면은 여기가 햇빛이 아주 강한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덜 받았는데, 이쪽에 지금 위치한 곳은 햇빛이 아주 강한 위치였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거에 의해서 무너지고는 있지만, 여기에 또 아이가 좀 이렇게 물르는 증상이 있으니 지금 잿빛곰팡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잿빛곰팡이가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잎을 떼지 마시고 3, 4일 있다가 뭐냐면은 잿빛곰팡이에 대한 살균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3번 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분나는 아이들이 화이팅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그래도 빗물이 상당히 많이 닿던 곳이거든요. 뭐 그런데 일정하게 햇빛이 약간 들어오는 곳에서 이렇게 비를 맞고 약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지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 제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줬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무너진 아이는 하나 정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웠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깔끔하죠. 이거는 거의 테스트용으로 거의 마사만 넣고 심었는데요. 마사만 넣어도 크네요. 거의 마사만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마사하고 뭐, 그, 펄라이트가 한 8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큽니다. 자, 이쪽도 지금 아이들 건강하고요. 제가 아까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이쪽 아이들도 봤는데, 아이들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기들도 잠깐만요, 이 비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들이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지금 이쪽도 지금 보시면은 뭐 뭘로 철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거의 무너지는 아이들이 없어요. 어제 여기도 약 다 했어요, 여러분. 약 다 했는데 지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석고림 봉사는 원래 좀 들어온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햇빛에 의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병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이쪽에 멀로 철화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 지금 죽고 이쪽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냐, 왜 죽었냐면 여러분 열에 의해서 죽은 거야. 저쪽에 지금 열에 탄 거 내가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금파트 아이들도 바깥에서 차가운 상태에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바깥에 있는 게 훨씬 아이들의 상태가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민드시아나 철화인데 약간의 얘는 열에 의해서 가해진 것도 있지만 약간의 곰팡이성 질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잎 하나도 안 떼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 곰팡이성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약간 녹는 경우가 있으면 약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냥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멀로 철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건강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거의 1, 2년씩 다 관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약을 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기르게끔 해주면은 여러분 여름에도 많이 녹지를 않아요. 하지만 뭐에 의해서 많이 죽어? 햇빛에 의해서 많이 죽고 그리고 습도에 의해서 많이 죽고. 자, 이쪽도 보시면은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지만 죽는 거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기들도 지금 이거 저기 또 막 이거 많은데 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덥고 일이 많아서 제가 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계속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아이들도 되게 건강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 바질 여러분 여기는 비가 안 단대요. 비가 와도 그래도 차각막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맞은 곳이고 여기는
다이렉트로 이 바질이 비를 맞았고요. 지금 저 장미가 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목대를 다 보니까 건강하지가 않았어. 이 바질은 저쪽의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상태를 보니까 이 뒷면에 여러분 보니까는 잿빛곰팡이가 왔더라고. 여기 뒷면에 그거는 내가 버렸어요. 버리고 지금 잿빛곰팡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뭐냐면 잿빛곰팡이에 대한 약을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목대가 틈실하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육이들은 좀 뭐냐면 이런 식물들은 일찍 발견을 하지만 다육이들은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곰팡이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병으로 폭삭 죽는다든지 그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잿빛곰팡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유로울 수가 없다. 기후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면역력이 뭐냐면 그 튼튼하게끔 키워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잿빛곰팡이 약을 하셔야 한다. 치료제를 그걸 알려드려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노지에서도 조금 햇빛이 조금 많이 있는데야. 그런데 이쪽 편은 죽질 않았어. 왜냐면은 이게 조금 약간 누워있는 거 있잖아. 고양이가 여기 앉아있어. 나 미치겠어. 고양이가 여기 앉아있어. 길고양이가 환장하겠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저 밖에다가 밥을 줘. 앉을 수는 없고 다 주지 말래 밥을. 앉을 수는 없는데 내가.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 애들이 부러진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 이거 봐, 이게 눕혀지고 이러네. 아, 나 미치겠어. 여기 앉아있다니까. 다 환장하겠어. 여기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라피네처라가 상당히 약한데 얘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뭐냐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닐도 차강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5% 차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너무 햇빛이 35도가 지속될 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기장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안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가 죽은 이유가 있어. 여기는 더 열이 몰렸던 거야. 열이 더 몰렸기 때문에 이 트롬소 철화도 갔어요. 그리고 열이 이렇게 몰려서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타서 그러니까 뭐냐면 열에 의해서 죽은 애가 나왔어. 그리고 여기도 반은 죽고 반은 살았어. 근데 여러분 이건 병이 아니야. 이건 뭐냐면 지열 때문에 얘가 폭삭 익은 거야. 얘는 익다 마른 거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노지에서도 얘는 열이 너무 가해진 거고 쟤는 괜찮아요. 이게 노지에서도 있잖아요. 봐봐요. 이게 바로 옆에잖아. 그런데 여기는 폭삭 이렇게 익은 애가 있고 같은 거의 옆에 있는데도 여기는 익지는 않고 애들이 힘들어 하기만 해. 이런 아이들은 다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목대를 하나하나 다 만져봤어요. 유튜브 방송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목대를 다 만져봤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웃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살리는 게 문제야.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국민다육 애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지금 보시면 이거는 55% 차강을 했어. 내가 여러분 이번에 반성한 게 있어. 절대로 있잖아 일찍 왜냐면은 장사를 하려고 좀 판매를 하려고 55% 짜리를 쳤단 말이야. 안 돼. 노지에는 무조건 95%야 55%를 치고요. 여러분 뭐냐면 그 뭐냐면은 그 조금 뭐냐면은 차강을 좀 덜 해줬더니 죽는 게 나와. 죽는 게 많이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빈 곳이 좀 있잖아요. 한두 군데 이렇게 그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쪽 부분은 내놓지도 않았어. 왜냐면 여기가 열이 엄청 가해지는 곳이거든. 그래서 이쪽은 안 내놨어. 딴 데다 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국민다육도 많이 죽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뭐냐면 제가 32도 밑으로 내려가면 물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살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여기도 살균살충제를 해줬다고. 그런데 애들이 안 펴지잖아.
기온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 곰팡이성 질환과 햇빛에 의해 탄 게 갇히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증세가 있으면 입을 떼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시면 거기에 그 뭐냐 곰팡이균이 들어가서 얘가 튼튼한 아이면 괜찮은데 면역력이 약한 아이는 우수수수 떨어지고 물음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 또한 뭐냐면은 햇빛에 의해서 삶아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 돼. 밖에 55% 차감해서는 안 돼, 여러분.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남겨놓은 게 있어. 이게 꽃을 남겨놨어. 꽃을 왜 남겨놨냐면 여러분 꽃이 지금 여름에도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떼주세요. 왜냐하면 진딧물 생겨. 진딧물은 다육이 걱정하지 마세요. 꽃대만 잘라주시면 진딧물이 거의 안 생겨요. 다육이는 진딧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애, 깍지, 그 다음에 제피곰팡이, 탄저병이 무서운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탄저병 걸린 아이예요, 이거. 우수수수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목대가 살아있으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탄저병은, 곰팡이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냐면 튼튼하게 키우시면 아이들은 살아나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햇빛이 강한 애들은 쭈글쭈글해. 이거 걱정하지 마. 예, 뿌리가 튼튼하면 물 주면 다 살아나. 자, 여기 지금 이게 멀로 있는 쪽은 그래도 햇빛이 덜 도는 곳이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진짜 여러분 여기도 노지에서 제일 선선한 곳이야. 그런데도 여러분 있잖아,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뿌리에 흡수를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32도 밑으로 좀 떨어지고 최소 30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관수량을 늘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은 약을 먼저 줄까요? 물을 먼저 줄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약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약을 왜냐면 뭐냐면 물을 타서 두산간수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 따주세요. 진딧물 생겨요. 따주세요. 다육이는 그렇게 하면 진딧물이 잘 안 생겨요. 이렇게 멀로는 거의 죽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거는 제피곰팡이든 곰팡이든 곰팡이 질환이든 응애든 뭐든지 초기 방제를 하셔야 한다. 초기 방제를 안 하시면 병을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죽는 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방제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노지에는 뭐냐면 33도 정도, 32도 정도 최고 기온이면 약을 하셔도 돼요. 그 대신에 차강이 돼 있는 곳에서는 약을 하셔도 되고 물을 살짝 주셔도 돼요. 근데 차강을 하신 상태야. 그런데 뭐냐면은 그 하우스 안은 아직 기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도 이하로 계속 떨어지면 그때 물을 주시라고 하고 싶고 약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죽는 거 많이 나오실 거예요. 관리 안 하시면 앞으로는 죽습니다. 우리가 다육이를 이렇게 약도 쳐주고 면역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뭐냐면 그 영양제도 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육이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식물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15년 정도 했고요. 사실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여러분 이만큼 고생 안 했을 겁니다. 돈도 더 벌었을 거고요. 돈도 더 벌었을 거고 여러분 이만큼 고생도 안 했을 겁니다. 상당히 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고
하지만 이 식물을, 이 다육이들을 버릴 수 없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식물 사랑입니다. 돈은 그 밑에고요. 식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이렇게 어딜 가보면 참 외로운 사주라고 많이 합니다. 그거는 외로운 사주라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그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를 뭐냐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나의 발전에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이게 내 인생에서 성공점이 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식물들을 저버릴 수 없기에 또 오늘도 저는 힘들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음식 동영상을 올리면 지금 벌써 한 5천은 넘었을 겁니다. 5만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음식 한 것 그냥 쇼트에다만 올려드리잖아요. 이유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날씨가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지키고 식물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식하는 거를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그 맛간장 올라갔어요. 정말 그거 맛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만드는 거 보여드려야 돼요. 미치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비상상태입니다. 왜냐면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육이들을 지키고 식물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음식 동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